황대희 씨, 지금 살인, 살인미수, 특수상해, 뇌물손괴,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여기 인심이 야박하네요. 손님한테 커피도 안 주고. 강대희 씨는 지금 피의자로 여기 온 겁니다. 아니, 이 아저씨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모르시네요. 수사 마치고요, 재판 받고 대법원 가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요, 나는 무죄예요. 혹시 이우범 변호사 믿고 이러는 거면 포기하세요. 수임 안 한답니다. 내가 이번 재판 겪으면서요, 반쯤 법조인이 다 됐거든요. 그 헌법 12조 4항에 보면요,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때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거, 그런 거 있죠. 이 변호사 나는 헌법이 보장한 사이예요. 아니, 법들 잘 아는 양반들께서 왜 우리 사회를 방해할까? 헌법 12조 4항.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. 강대희 씨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스스로 구하고 있는데 니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잖아. 어? 이우범 변호사 불러. 내가 부르면 온다니까! 이우범 변호사가 그러던데요, 강대희 씨 사건 수임을 안 하는 이유가 판토니스에도 확률이 낮은 배팅은 안 하기 때문이라고. 아, 그리고 또 이렇게 전해달랍니다. 아, 혹시 강대희 만나면 좀 전해줘. 당신은 이미 박살난 독이라 무슨 짓을 해도 물을 채울 수가 없다고. 그럼 알아들을 거라던데. 아니? 알아들었습니까? 아니라고. 뭐 알아들었나 보네. 자, 그럼 조사 시작하겠습니다. 이유범 데리고 와. 내가 부르면 온다니까 빨리 불러 지금 당장. 빨리 데리고 와!